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컨설턴트 정보현이라고 합니다. 하고 있는 일은 개인과 법인 고객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뭐 보유자산 평가라든지 최후 이용 검토, 뭐 투자 검토 이런 업무를 10년 정도 담당을 해오고 있습니다. 전세 대출도 종류가 무척 다양하던데 제가 잠깐 네. 예습했을 때는 네. 나한테 맞는 전세 대출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? 일단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만 한번 기억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고민한 건데요. 중버 신청지라 그래서 이 다섯 글자의 그 특공대 두 문자만 머리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중버 신청지. 네. 네. 너무 억지로 끼워 만든 느낌은 아니죠? 네. 이게 다 순서대로 의미가 있는데요. 이제 첫 번째가 중이지 않습니까?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 되는 건데요. 이게 1억 원까지 100% 지원이 되고요. 100%요? 네, 100%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금리가 무려 1.2%예요. 대단하죠? 네.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. 와, 진짜 저렴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잘 몰라서 또는 이제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가까운 곳에 뭐 대부분 보증금이 뭐 300에서 500, 1000 정도 되고 월세가 25에서 뭐 5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을 지불하고 사시는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뭐 이하 이제 중소기업 대출이라고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고 뭐 원금 상환의 의무도 없고요. 네, 이거는 은행에서 대신 내주는 거고 여기에 대한 10만 원만 내면 이자만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만 내면 그렇죠. 네, 그러면은 50만 원 내던 월세가 이제 10만 원으로 예, 4분의 1, 5분의 1로 훅 줄어드는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 대출이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자격 요건은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고 뭐 연봉이 3,500만 원 이하 이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합산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연봉이 3,500만 원 이상이어서 중소기업 네. 대출이 해당이 안 되면은 어떤 대출이 있을까요? 연봉이 조금 그거보다 네. 넘는다. 그러면은 아쉽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 아직 좀 실망하긴 이르시고요. 두 번째 특공용사가 버죠. 예.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제가 대고 싶은 게 이제 버팀목인데 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. 네. 이거는 이제 연봉이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하게 될 경우에는 뭐 이제 신혼부부면은 이제 6천만 원까지도 이제 가능은 합니다. 6천만 원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 100%는 아니고 이제 70%까지 전세 보증금이 나오고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30%는 내 돈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 뭐 공무원분들이거나 뭐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. 금리 수준은 2.3에서 이제 2.9%까지이고 뭐 대출 규모 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이제 8천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의 특징은 소득이 없는 분도 가능해요. 소득이 없어도요? 네,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3천만 원까지는 이제 가능해서 뭐 70% 대출을 다 받는다고 하면 뭐 4,700만 원짜리 전셋집을 들어갈 때 뭐 1,400만 원 본인이 부담하고 뭐 나머지 3,300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한 달 이자가 6만 3천 원 정도. 저렴하네요. 저렴하죠. 소득이 없는데. 네, 저녁 한 두 끼 정도만 참으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사시고 뭐 연장이 다섯 번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10년까지. 네, 그렇죠.
그렇게 이자만 내시면서 사실 수가 있는 거죠. 요즘 다들 맞벌이를 하잖아요. 그래서 부부 합산 5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없나요? 부부 합산 연봉이 5천만 원 넘을 경우에는 그래서 미리 소득을 예상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 5천만 원이 이하인 그 사람이 단독 세대주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버팀목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셔서 미리 받는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이게 편법은 아니죠? 뭐 편법은 아니고요. 네. 예, 실제 뭐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 기준으로 가니까 뭐 잘못되게 이용하거나 이런 거는 결코 아니고 네. 예, 잘 테두리 안에서 이용하는 이제 어찌 보면 팁이라고 네, 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알면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두 번째 대출이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뭐 1억 2천짜리 전셋집을 구한다라고 하면 70% 뭐 8천만 원 정도 대출 받고 나머지 한 3,400만 원 정도 이제 본인 돈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 뭐 월 부담이 한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. 그러니까 실제 그냥 뭐 혼자서 알아보고 그냥 월세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이제 확실히 뭐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. 추가로 좀 전세 대출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? 신혼 부부만 이제 전용으로 그 대출이 나가는 상품도 있어요. 이거는 그 금리가 좀 더 낮습니다. 뭐 1%대에서 2% 초반이고 그리고 대출 가능 규모도 수도권 2억 원, 그 외 지역은 1억 6천까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신혼부부면은 이 신짜, 세 번째 특공대원인데요. 신짜 이용하면 될 것 같고,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이제 새롭게 그 5월 달부터 출시되는 뭐 국가에서 은행을 통해서 하는 상품 중에서 그 네 번째 특공대원, 이제 청년 이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출 한도가 이제 7천만 원이라서 좀 규모가 좀 낮기는 한데 그래도 금리가 2.8%니까 뭐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. 그 이 상품은 그러면 연봉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건가요? 이거는 1,000만 원이 더 높아요. 그래서 이제 7,000만 원 이하 네네 합산 연봉 7,000만 원 이하까지 예, 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특공대가 요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얻고자 하는 그 이제 주소지에 따라서 뭐 혜택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는 그 신혼부부들에 한해서 그 최대 2억 원까지 그 급여라든지 소득이 연봉의 8천만 원 이하인 그런 신혼부부들은 2억 원까지 1.5%의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. 굉장히 좋네요. 굉장히 좋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은 바로 실행이 옮길 텐데 그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요번 이 집코노미 이 방송이 이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좀 되었으면 이제 좋겠고 요거는 그 기금수탁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. 네. 그래서 국민은행 가서 먼저 대출 한도 확인하시고 뭐 계약하시고 나서 이제 해당 서류를 서울시 주거 청년 주거 포털에다가 넣으면은 대출이 바로 나옵니다.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원하는 전세 대출을 다 이제 얘기를 한 거겠군요. 네,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다섯 특공대가 그 국가에서 그 은행을 통해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출 상품을 이제 거의 다 알아봤다라고 네. 해도 이제 무리는 아닐 듯 하고요. 여기서까지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반 은행 대출을 좀 받아야겠죠. 뭐 당연히 이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고. 뭐 금리 수준은 뭐 3에서 5% 정도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소기업 전세 대출이나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네. 회사를 그만두거나 네. 이제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 전세 대출을 상환을 그냥 바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?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.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다 보니까 뭐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출산도 있고 한 건데 일단 전세를 2년 정도를 계약을 하니까 중소기업 대출을 받고 2년이 지나서
이제 첫 번째 계속 중소기업에 다닌다 라고 네. 하면은 이게 이제 4년까지는 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가다가 5년차 때 버팀목 전세대출로 옮겨 타시면 될 것 같고요. 2년이 지나서 그만뒀다 네. 소득이 없다 라고 하면 바로 말씀드린 무소득자도 가능한 전세 그 버팀목 그렇죠. 버팀목으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고 소득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됐다던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다라고 해도 이 상황에도 뭐 버팀목 전세대출로 이제 옮기시면은 되는 뭐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용부부 전용 상품들이 또 있잖아요. 이제 그 버팀목 전세대출 중에 신용부부 전용으로 또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. 2년 후에 만약에 이제 집을 내 집 장만을 했다 그러면은 네. 그거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전세 대출은 상환을 하고 네. 내 집 마련을 위한 뭐 대출로 옮겨 타야 되는 건가요? 아 그렇죠. 그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복지 차원의 이런 대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자금 요건이다 보니까 주택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일반 대출로 좀 갈아타셔야 될 거고 이제 그걸로 이제 대환 대출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네. 근데 이게 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, 뭐 총 중소기업 대출 다 이제 나이 제한이 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럼 나이가 만약에 초과가 됐다. 네. 그럴 경우도 연장이 되나요? 나이가 초과했을 경우도 이제 4년까지는 연장이 되고 있고요. 그 5년 차 때 이것도 버팀목 전세 대출로 예, 갈아타면은 되실 겁니다. 뭐 추가로 전세 대출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좀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? 예, 충분히 있습니다. 그 뭐 제가 재직 중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. 그 회사에서도 임직원들의 이제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를 해놓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리로 일정 금액 수준의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은행만 이렇게 찾아볼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 뭐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아마 그 관할 할 것 같고요. 저도 저희 회사에서 어떤 대출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네. 해봐야겠네요. 지금까지 지코노미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